일일이 설명을 다 합니까? 이 복잡한 걸. 저도 지금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해도 다 절반도 못 왔는데. 이게 세 번째로 가죠. 세 번째가 문관이, 세 번째 지금 자유통행이에요. 그런데 칸트가 참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만 갖고도 안 돼요. 그러면 사람,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한 국가 내, 공화국 내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해 준 거예요.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도록. 두 번째는 자유국가연합체 내에서 국가와 국가, 작은 나라도 포함해서 독립을 유지시켜주는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러하니, 그건 공화국이라 그 얘기죠.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이러하다. 그건 국가와 국가라. 아주 그대로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보태는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마사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나라도 조그만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부자나 이런 큰 사람들의 속에서 섞여 살 수 있는 것처럼 조그만 나라도 큰 나라 사이에서 대등하게 살 수 있는 이치. 그게 보장이 되려면 자유국가연합체라는 걸 만들고 그 속에서 지도국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칸트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였어요? 그러려면, 그러면 나라와 나라가 떨어져 있어서 왕래도 안 오고 말이죠. 자유국가연합체가 되려면 최소한도 왕래인데, 왕래하는 게 자유통행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갖고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유통행은 이런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국가 내에서 사람, 개인과 개인의 관계. 두 번째는 자유국가연합체에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 세 번째는 개인과 세계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여권 가지고 어느 날 다 가잖아요. 별 하자 없으면,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자유통행권이고 세계 시민권이에요. 좀 뒤에 가서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박사는 끝까지 무국적자였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미국 시민권 뭐 다 했는데, 여러분들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민권 받을 때 선서를 해요. 나는 떠나온 나라를 버리고 충성도 버리고 미국의 헌법과 미국 대통령에 충성할 걸 서약합니다. 이게 들어가요. 왜냐? 미국과 그 나라하고 전쟁을 하면 어디 붙을 거냐 그 얘기예요. 독일에서 이민 간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됐어요. 독일하고 전쟁이 붙으면 어디 붙을 거냐? 서약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뭐 할 수 없어서 뭐 중국 국적도 가졌고 미국적도 가졌고 러시아 국적이 뭐 다 가졌는데 이 박사는 끝까지 무국적자예요. 그러면서 세계여행을 했어요. 왜 그러냐? 칸트에 의하면은 세 번째 조항에 자유통행행위에서 세계 시민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계와 개인과의 관계. 지금 난민들 인정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 그 거주하는 나라의 법률이 국제법에 따른다면 세계 시민권을 인정해라 그 얘기예요. 이 박사가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무국적자지만 미국 정부가 세계 시민권을 인정해서 국무장관이 여권도 내주고 그걸 가지고 유럽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시민이 된 거예요. 이 박사. 왜 이게 가능하냐. 이 박사 이걸 안 거예요. 자유통행. 그 다음에 개인과 세계의 관계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것도 처음 들을 거예요. 아마. 세계와 개인과의 관계 뭐 이런 거. 이건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근데 이 세 가지 갖고는 좀 미진하다고 칸트가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살짝 부록을 붙였어요. 서플리멘트. 뭐냐? 자유통상. 자유통상을 붙인 거예요. 자유통상을 내면 첫 번째가 뭐였죠? 전제가 뭔 거 아니에요? 자유통행이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통행을 왜 하냐? 자유통행은 선교. 선교사는 국경이 없습니다. 지구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구까지 내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오지에도 가고 선교도 그러잖아요. 두 번째가 물건이에요. 에스키모한테 가서 냉장고 팔아먹는 이런 거. 적도에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털옷 팔아먹고. 이게 통상이에요. 거침이 없어요. 국정이 따로 없습니다. 칸트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유는 현명하게도 국가의 국경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러나 조만간 이들을 다 하나로 합쳐주는 정신이 있는데 그게 통상정신이다. 통상이 있는 데는 전쟁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 미국이 영국하고 독립하려고 독립한 다음에 영국하고 계속 다툰 게 100년 동안 다툰 게 뭔가니 영국이 자꾸 막는 거예요. 미국이 저 장사 못하도록 그 전쟁하는 데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제퍼슨이 편지를 보냈어요. 영국한테. 우리는 니들끼리 전쟁하는 거 난 상관 안 한다. 가서 물건만 팔아먹으면 된다. 전쟁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뭐든지 마음대로 팔 수 있다. 그래서 막 다투다가 영국이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뭐냐? 그러면 전쟁하는 지역에 가서 팔아먹는 품목을 정하자. 팔지 못하는 품목. 근데 미국은 넓게 잡고 영국은 넓게 잡고 미국은 좁게 잡은 거야. 금지 품목. 그래서 다투다가 결국 타협을 해서 어떤 선박이 지나갈 때 그 선박이 수세권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선박이 민간 선박이 지나가는데도 아 저 의심스럽다. 무기 싣고 간다. 적국의 무기. 그럼 가서 선박에 그 저 임금 그 이런 가서 이제 그 올라가서 네, 관리가 올라가서 수색하고 이런 게 전부 이박사 학위 논문에 있습니다. 전쟁 금지 품목 중에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모병. 근데 미국은 1818년에 법이 있어요. 중립법이라는 게. 거기에 의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 시민이 아니 세 번째부터 할게. 미국 시민이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나라의 군주나 시민을 해칠려는 군사 행동을 하면은 중지에 해당한다. 미국 내에서 박영만 독립 투사처럼 우리는 한국 젊은이들을 군대로 해서 뭐 소년병 학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다 불법이에요. 전부 불법. 미국 내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법이 중요한 게 이 법이 그 다음에 1819년부터 유럽 각국이 다 채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쪽 아시아, 이쪽 중국하고 러시아는 모르겠어요. 이 법을 채택했는지. 그거 빼놓고는 어디 가서 무기를 살 수도 없고 그 무기로 훈련도 할 수 없고 그 무기를 싣고 가는 배도 없는 거예요. 저반도 못 시켜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 뭔가 하니 미국 시민이 외국에 임관을 하면 중지에 해당한다. 식민지까지 포함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박사가 미국 시민이 돼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대통령 하면 임관한 거예요.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조건 1818년 시퍼렇게 살아 지금도 살아있어요. 학위 논문에 보면 지금도 유효한 1818년 중립법이라는 걸 다섯 가지 거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아는 거예요 이 양반. 내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나는 미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일본을 상대로 내가 싸울 수도 없고 또 일본을 상대로 독립 운동하는데 그 기관에 가서 임관도 할 수 없고 그 무국적자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기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면 안창호도 미국 시민 아니에요. 미국의 눈에 저 법의 눈에 봤을 때는 엄격히 중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선 저 독립운동 저 미국 시민권 받아가지고 독립운동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저 식민지에 지금 어디에요? 저 터키의 식민지 무슨 저 쿠르드?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끼리 군대 만들고 무기 사들여 우리나라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상식하고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통상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이게 다 통상에 관한 겁니다. 금지 품목이 들어가 있지만 통상을 하게 되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 쉽게 안 일어난다. 그래서 칸트의 그 글이 참 그 해안 있는 글이에요. 자연은 국가를 국경으로 나눴지만, 그러니까 각 민족의 각 국민의 그 자기들끼리의 그 원하는 정부와 국가를 세우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살고 싶다. 그다음에 종교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니까 우리가 믿는 거 여기서 진앙의 자유가 나오는 거죠. 언어는 표현의 자유가 나오는 거고 사상의 자유도 나오고 요 두 가지가 다른데 옆에 나라가 자꾸 자기 나라 종교 믿으라고 그러고 자기 나라 말 쓰라고 그러면 이건 안 되니까 자연은 자연스럽게 언어도 틀리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종교도 틀리게 믿게 했고 지하자원도 틀리고 저쪽은 석유가 많은 안 있는데 우리는 석유도 없고 그러니까 각각의 국경을 갖게 해줬지만 통상정신인 것 때문에 하나로 합쳐진다.
우리는 석유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뭐 다른 거 팔아다 석유 사와야 되잖아. 통상이라는 게 전쟁을 없애주는 거다. 이게 영국 평화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박사의 글을 보면 전부 거의 다 자유통상에 관한 거예요. 독립정신의 제1, 여섯 가지, 6대 강령에 착착착 실려 있어요. 다른 건 다 뭐, 여러분들 나중에 책 읽으시면 되지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통상입니다. 세 번째가 외교고. 근데 그 뭐라 그러면 전쟁에 있는 건 기독교 믿음 하에 첫 번째 통상,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외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 의리, 국권,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통상이라는 게 감옥에 앉아서 서른 살도 안 된 이 청년이 다 무지몽매할 때, 책도 없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선 그거를 미국 가서 심화시킨 거예요. 공부하면서 더 깊이, 그 다음에 학위 논문으로 쓴 게 그 양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출판돼. 그러니까 직접 독립 전선, 투쟁 전선에 뛰어들질 않고 그 이치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 대세를 읽고.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 원인도 알아야겠고, 그리고 원인을 알면은 거기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부부터 한 사람이에요. 그 세 번째가 이제 통상입니다. 지금도 통상 어렵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니까 다시 우리 저 다른 걸로 하자 뭐 어쩌고 저러잖아요.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하물며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된 전에 자유통상, 자유통행을 하자. 그 다음에 자유통행을 말하면요, 쇄국하는 나라에서 자유통행이 가능하겠어요? 대응군 시절에는 조선조에서는 우리나라 백성이, 우리 조상들이 조종의 허락 없이 나가면 사형이에요. 아까 일본에 1853년인가 4년에 페리가 왔을 때 어디 왔는 거니 시모다렌 하전이랬는데 다섯 상 내렸어요. 근데 마침 시모다 근처에 조그마한 서당에 선생이 있었어요. 아, 그 선생 이름이 입에서 뱅뱅 도는데 여기 있어요. 네. 요시다. 요시다. 아, 맞아요.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또 히로부미입니다. 자기 선생이 죽는 걸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조그만 배를 타고, 거기 가면 동상도 있고 배도 있고 다 그래요. 배를 타고선 노져가지고 그 배를 기어 올라와서 나 미국 가고 싶다, 가서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래요. 당시 막부 시대에 막부의 허락 없이 자기 고향을 떠나면 사형이에요. 이쪽이 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하다 나 미국 가고 싶다 그랬더니 페리가 지금 다섯 척의 거대한 함선을 몰고 와서 지금 문 열어라 그러는데 얘 하나 때문에 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보냈어요. 돌아와서 죽습니다. 사형당해요. 그 사형당하는 꼴을 이 제자들이 본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전부 일본을 이 혁명으로 메이지 유신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기라성 같은 전부 저 규슈 지방 사람들이죠. 선생님이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맹세한 거예요. 이게 혁명이에요. 자유통행.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자유통행이라는 말이 이게 입 밖에 내면 이게 죽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면 사형당하고. 거기다 또 자유통상까지 들어가니까 이건 혁명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 혁명을 말씀드린 게 공화정도 혁명이고 자유국가연합체 결성도 혁명이고 영국에서는 더 그렇죠. 영국은 지금 그거 없이 다 지구상에 저 식민지를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잔뜩 갖고 있는데 뭐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지금 차츰차츰 국세가 떨어지니까 뭐죠? 카먼웰스, 뭐 영연방에 된 걸 비스름하게 만들어서 저러고 있지만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하면 잡혀가요. 근데 지금 또 거듭 말씀드렸듯이 자유통행, 이건 사형감이에요. 그런 세 가지가 혁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대한 한국 독립, 그러니까 한국 저 건국, 이 한국 건국 혁명의 밑바탕이 된 겁니다. 이걸 가져다가 공부도 했고 그걸로 박사도 받고 그걸 평생 동안 이게 떨고 떠들고 다니고 글로 쓰고 평생을. 네 번째 거 말씀, 네 번째는 없지만 네 번째 거 말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공전 공생이에요. 그 당시엔 세계 대사가 흐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약육강식,
힘센 놈이 자 먹는 건 당연하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구선 칸트가 이성의 힘에 의해서 공존 공생 작은 나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제 전쟁 그만하자. 그래서 좀 쭉쭉 나가서요. 또 나 지도국가 지나서 아 그런데 이제 이 박사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 자유 세계가 실현되어야만 이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제 주장도 할 수 있고 독립의 권리도 이제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독립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 나라 이 세계 나라가 이게 이제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대한 미국이 자꾸 간섭 안 하는 주의로 가는 겁니다. 1차 대전 때 1차 대전 끝나고 윌슨 주도하에 이제 평화 회의를 하고 유럽은 다 빚졌어요. 전비 대느라고 어디다 미국한테 빚을 졌어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그 막강한 영국도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아일랜드가 막 그냥 독립 투쟁 벌리고 전쟁하고 막 그러는데 영국도 저 빚을 갚아야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당시 세계 금 보유량의 70%가 미국으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빚 갚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세금 뜯어내는 거. 근데 뭐 전쟁으로 다 지쳐가지고 백성들도 지금 낼 돈이 없어요. 두 번째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 전쟁으로 빚 잔뜩 짊어진 나라에 국채를 누가 사줘요? 세 번째가 뭐겠어요? 가지고 있는 금 내놔야지. 그래서 금이 간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의 저 페드 저 연방 준비은행의 지하 창고에 그냥 금이 전 세계 금 70%까지 쌓이면서 미국이 드디어 세계 지도국가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이 살짝 몸을 움츠려요. 대서양에서 그렇게 국가의 건국 이상과 자유 이런 걸 내세우고 영국과 싸우고 독립한 다음에 그 후에도 100년 동안 계속 자유항행, 자유통상으로 싸운 이 미국이 아, 나 이제 세계 문제나 간섭하고 싶지 않아. 싹 몸을 돌아선 거예요. 이승만이 보기엔 이거 큰일 났어요. 저 사람들이 태평양에서도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태평양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편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은 부자가 됐는데 1차 대전 직전에 독일이 사실은 이 태평양의 야심이 품었어요. 카이젤 수염으로 유명한 카이젤이 이 사람이 아, 저 미국이 아직 태평양으로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 튼튼한 나라가 되기 전에 우리 독일이 한번 가야지 해서 이제